박연차 전 태감실업 회장 만기 출소했잖아요. 그좀 약간 좀두분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좀 곡절이 좀 있었는데 혹시 뭐 만나시거나 뭐 통화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? 뭐 곡절이 할 것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. 아, 전화하셨어요? 통화를 했습니다. 아. 또 저희 같은 김해 지역구에 네. 또 집이 자택이 있기 때문에 예. 참 그동안 고생하셨고 예.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? 라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예. 또 만나서 또 대포도 한잔하자 이런 아, 말씀도 그러셨어요? 올렸습니다. 사실은 이제 지난번 총리로 지명되셨을 때, 뭐 여러 가지 좀 청문회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다가, 그때 이제, 하여간 그때 무슨 뭐 수만 달러를 받았네, 마네, 막 이런 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, 이제 그걸 부인하시면서, 난 박연차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다. 그러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셨는데, 그 뒤에 어디 지역 신문인가에서 그 무슨 출판 기념회에서 그 전에, 그 찍은 사진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, 곤경에 처하신 듯. 그래, 다 그게 돌이. 어떻게 된 겁니까, 실제로? 그 실제 저는 제일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아, 겁니다. 저 사진이네, 저 사진. 바로 제 사진이죠. 제일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정치인들 나와서 기억이 잘안 난다. 이런 말을 참 저도 싫었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정확한 워딩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도지사 재선되기 전에는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다. 박연차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. 이렇게 표현했는데 방금 보신 사진 한 장이 이거는 뭐냐? 이게 바로 모 시장의 출판 기념회 때 각자 이렇게 서로 초대돼서 가서 찍힌 사진입니다.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뭐 오늘 소주 한잔 하자, 또차 한잔 하자, 식사라도 함께 하자.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거나 대화를 뭐 했거나 만났을 때 혹시 내가 그때 만났는지 만났다면 기억이 좀안 나서 있었을 텐데.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 기억에는 너무 명확하게 한다고 일면식도 없다 나는. 그 자신하기 때문에 했던 게 어떤 그런 그 실수가 되고 거짓말이 됐는데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그렇게 대응 자체에 대한 그 어떤 미스가 돼가지고 제가 내공이 아직도 공부가 덜 됐다는 뜻이죠.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김태호가 뭐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. 김태호 다른 장관 다 포기하더라도 김태호만은 통과시키라. 이런 그때 그랬습니다, 식의 실제로.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저는 느꼈습니다. 이렇게 공부도 덜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누가 되고 또 국민들한테 누가 되면 안 되겠다. 또 당내 갈등도 좀 있었어요. 저로 인해서. 그래서 저는 사퇴 결심을 하고 당시 그 임태희 그 비서실장에게 저는 사퇴를 하겠다.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겠다.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던진 거죠. 아, 먼저 결정을 하시고, 그렇습니다. 먼저 사퇴 의사를 청와대 쪽에 밝히고, 그렇죠. 그런 과정이 됐던 거다. 제가 그때 출입을 했었는데, 실제로, 우리 김 의원님의 그 총리 낙마 부분은 상당히 끝까지 청와대에서 좀 막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의 어떤 그 정치 생태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은 어려움, 또 생태계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김태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또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런 의중도 있지 않았겠느냐.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. 그때 이제 뭐, 그래. 실제 그때 임태 실장도 나이가 54 정도밖에 안 됐었고, 좀 전반적으로. 그 40대 총리를 안친 것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, 제가 준비가 덜된 사람이 그런 누를 끼치게 돼서 늘 지금도 그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번 그 뒤로 만나시거나 뭐 퇴임 후에 만나시거나 제가 아끼던 그 와인 한병 들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, 또 실제 뭐, 한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돌아간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, 그 미안한 마음도 제가 전달하게 됐습니다.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그래도 또 우리 김해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제가 재기할 수 있었고, 또 미래로 갈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주지 않습니까? 또 그런 면에서 용기 있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서 살아온 데 대해서 또 굉장히 축하도 해 주셨고, 앞으로 아마 그 계기로 더 잘할 거다. 그런 뭐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그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앞으로 김태호가 그 정치의 어떤 길로 가는데
스스로 생각해서 가장 단점은 뭐냐,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,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의심도 하지 않고 총리 깨진 게 제일 단점이다. 단점이다. 그런데 깨지고 나서 저는 많이 느꼈다. 실제 그 스스로 준비되지 않는 또 아무리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비전과 철학이 있더라도 그걸 방할 수 있는 개인적 내공이나 역량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. 네.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같이 할 정치적 동지, 그 동지적 연대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. 제가 그런 걸 진짜 절감하게 느꼈고 또 깨지고 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아마 총리 깨진 게 제일 단점이면서 약이 될 거다. 가장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김혜